AB 540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는 한인 학부모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거주 및 학비 혜택을 주는 AB 540 신청서 작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체류 신분과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AB 540 혜택을 받기 위해선 가족 거주자란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인 서류 미비자들의 대다수가 비자를 소지한 채 미국에 들어왔다 체류 기간을 넘긴 경우이기 때문에 많은 신청자들이 비이민 비자 소지에 표시를 했다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AB 540 워크숍에 참석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자신이 서류 미비자란 사실이 알려질까 봐 참석을 꺼리기 때문에 이런 실수들이 발생을 합니다. 한편 발렌시아의 한 커뮤니티 칼리지가 서류 미비 학생들의 입학을 거부하고 있어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이 학교 측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서류 미비자란 이유로 입학을 거부한 학교는 발렌시아의 칼리지 단한 곳뿐으로 알려져 있지만 혹시라도 체류 신분을 이유로 대학 입학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AB 540 설명회는 금요일 저녁 7시부터 민족학교에서 열립니다.